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성남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지난 26일 노후된 업무용 차량 13대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했습니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공공기관의 실천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시청 앞 광장에서 친환경 공용차량 13대 교체 운행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교체한 친환경 전기자동차는 니로 2대, 소울 11대이며 총 6억 2,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이 중 1억 1,700만 원은 국비보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공용차량은 공무원들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생활 악취 모니터링, 화물자동차 불법 행위 단속, 그리고 식품제조 인허가 현장 점검 등 공무 수행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기자동차는 충전된 배터리를 이용해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며 배기가스와 소음 없이 깨끗한 대기질과 도로소음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시는 친환경 공용차량 전환 계약에 따라 내년에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탑재된 수소 전기자동차 5대를 공용차량으로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